잘 지내셨죠? 자, 오늘 주택법을 하겠습니다. 이 주택법은 부동산 공법 40항 중 7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주택법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최소 5문제 이상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택법 오늘 개정된 내용도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오늘 받으셨죠? 예, 그 개정된 내용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을 보시면은, 우리 교재 기본서 500페이지에 나오는 건축물 범죄방 해가지고, 이 1번만 개정됐거든요. 박스 안에. 이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이 9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1번 공동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랬던 것을 그걸 개정했습니다. 옆에 보면 다가구택, 아파트, 열주택, 다세대 이렇게 그걸로 개정됐으니까 그걸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 주택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택 있죠. 이걸 바로 관련된 페이지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좀 관련된 페이지에다 오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 내용을 좀 오려가지고 이대로 541쪽하고 540쪽 있는데 이걸 좀 붙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파트에서 또 체크를 하기로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538페이지 주택법 있죠? 주택법. 7문제 출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건축법을 공부했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바로 단독주택하고 공동택을 공부한 바 있는데요. 건축법 명에서 단독택 몇 가지가 있었나요? 네 가지 있었습니다. 종류가. 단독주택이란 건축물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하나만 인정되는 것을 단독주택인데, 그 종류는 단독택 있고, 그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공동택 종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죠? 아파트하고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렇죠?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었죠. 이렇게 8가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8가지의 주택 유형 중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이 주택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여 우리 국민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관리를 위해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 그 시장,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국민에게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한 주택은 여기 보시면 건축법상 단독택은 세 가지, 공동택 역시 세 가지만 우리 국민에게 건설 공부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요. 이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인 공간,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위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기숙사, 이것은 주택법으로 넘으면 주택의 종류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주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구조를 기준해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단독주택에는 여기 건축법에서 공부했던 그 종류 중 뭔만 빠지는가? 공간. 그리고 공동택도 기숙사만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자, 작년에는 이걸 가지고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한 거, 이렇게 해서 이 여섯 개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 이 주택법은 이 단독택을 한 집, 두 집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독택 하나, 둘, 우리는 한 동, 두 동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호란 말씀입니다. 1호, 2호, 이렇게 3호,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택은요, 이렇게 한 동, 아파트 뭐 두 동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데요. 이 한 동만 하더라도 각각의 구분세권이 인정되고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그 각각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걸 세대란 말은 쓰는데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차이를 두고 있어요.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유해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세요. 공동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가 문제가 되는데 다 세대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단독택의 종류는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숙사는 주택법으로 놓으면 바로 주택이 아닌 걸로 처리합니다. 주택이 아닌 걸로. 그래서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주택법상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그런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생활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준주택의 종류가 바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법령을 공부할 때에 다중생활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중생활실은 과거에는 고시원 그랬는데요. 지금은 용어를 바꿨어요. 다중생활실. 이 다중생활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그걸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숙박실이다라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잖아요.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실이다, 근생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때 2종 근생이든 숙박실이든 불문하고 이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다중생활실은 준주택의 종류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복지주택까지 포함해서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 영상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상 바로 그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을 공부한 바 있는데요.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이때 준주택은 다기노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고, 자,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단독하고 공동, 그리고 단독은 세 가지, 공동 세 가지 있는데, 이런 주택을요, 보세요. 이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썼죠. 이 단독택을 건설할 때 최소 30호 이상 건설 공급을 하게 된다. 공동택 세대 말 썼죠. 그걸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적용을 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대지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 규모가 1만 정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 적용을 시키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특별법이 바로 주택법입니다.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된 자를 사업 주체랍니다. 사업 주체. 이 사업 주체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고요. 이때 사업 계획 승인권자 이런 사업 계획 승인신청이 들어가면은 바로 60일이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었다면 고시를 해주게 되고요.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이 5년 이내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에 보면서 착수연 연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봐보세요. 공사를 착수하게 될 때 신고하고 들어가는데 이때 신고하고 들어가서 공사 진행합니다. 공사를 진행했다. 그럴 때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주택건설 사업이 끝났다.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탄생된 단독택이 있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공동택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검사를 사업체가 신청해서 사용검사권자가 있는데요. 사용검사권자에게 신청해서 바로 사용검사를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완성되면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사용검사권자는 15 이내에 사용검사를 해주게 돼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쭉 이따 체크를 하겠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들어가기 앞서서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들을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기 앞서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주택법 하면 봐보세요. 주택법 하면 최소 몇 호 이상 건설하게 될 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30호. 공동택은 몇 세대? 30세대. 그 다음에 대지는 아까 얼마요? 1만 정도 이상. 다만 이 한옥 같은 경우는 한옥 같은 것은 50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규모 미만이다 그럴 때는 무슨 법에 하여 이런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용하느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가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바로 2년에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서 끝나면 그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하죠. 사용승인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7인의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주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주택법은 그 흐름이 다르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주택법상 건축주란 말을 쓰지 않고 사업주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좀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체크를 하죠. 538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보면 1번 그리고 주택이 나오고요. 주택은 단독택 3개, 공동택 3개 묶음을 쳐버렸어요. 공부하 좋게. 그래 이 주택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야 주택법 적용대상 주택이 무엇이냐?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택이란 건축물 있는데 이것을 주택으로 전체를 써도 또 일부만 주택으로 써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이란 그때 하나의 주택을 말해. 하나의 주택이란 세대의 그때 한 세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의 구성이 잠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건축물로 주택으로 보고 그리고 그 부속된 토지,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거 아시고 이런 주택은 구조를 기준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단독택은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공동택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가 오른쪽 페이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한눈으로 그걸 종류를 꼭 받으세요. 그 뜻은 이미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보았던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그 뜻은 여러분이 꼭 확인해 두시고 빠른 속도로 한번 볼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다? 5개층.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가 660제곱미터를 쳐가면 무엇일까요?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이렇게. 그리고 다가구택은 세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공동택이어야 되죠. 다중주택도 세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건축물로서 각 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며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업 바다 면적기가 얼마입니까?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계층이 아닙니까? 3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업 바닥 면적기가 660제곱미터 이하.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돼 있어야 됩니까? 19세대.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좀 깨뜨리도록 노력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54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박스철에서 나오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 준주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이 국민주택과 민용주택 그리고 가로 3번 국민주택 규모까지 여러분은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하고 공동밖에 없습니다. 주택법상 나오는 주택하면 둘 중 하나다. 단독하면 공동, 단독하면 공동 이렇게 딱 각인을 시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독주택이 됐던 공동주택이 됐던 불문하고 바로 그것이 국민주택으로 탄생될 수도 있고 민영주택으로 탄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그리고 민영주택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비교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 보세요. 민영주택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거 중요해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뜻이 그래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주택 뜻을 정확하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주택 뜻은 중요하고 작년에 또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까 여기서도 아까 한 문제 나왔다 그랬죠. 주택법, 아까 주택의 종류, 주택법상 주택은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섯 가지. 그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이거. 자, 그래 이 올해도 역시 이걸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부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 소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자에게는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만큼 없는 자들을 주관적으로 통하게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또 여러 가지 공적 차원에서 이걸 건설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바로 이걸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이 주택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게 단독택이 되든 공동주택이 됐든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단독택이 됐든 공동택이 됐든 건설이 되어졌는데 건설했던 주체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국지공이 건설했습니다. 건설했는데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때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3번 나와 있잖아요. 3번에 국민주택 규모가 무엇이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하고 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는데 그 국민주택 규모만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이렇게 전 국토 중 여기가 수도권이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하죠. 수도권의 경우는 단독택은 1호당, 공동택은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천년문제. 이것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사 지방공사가 건설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땅에다 건설했건만 단독택, 공동택, 1호 1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가면 민영주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드시고.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역시 봐보세요. 비수도권, 여기 비수도권 중 그 용도적이 도시 지역이다. 그럴 때에도 바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이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 있잖아요. 읍면지역 시골에 읍면지역 여기는 땅값 사니까 여기에서는 얼마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하느냐 100제곱미터 이하 여기까지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 보십시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걸 재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아니면 국가에서 지금 국민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쓰려고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주택 도시 기금이라 하는데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던 기존의 것을 개량하던 그러한 주택으로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말한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541페이지 바로 그 국민주택 했고요. 541페이지 2번 보십시오. 주택규모 강화 이 말 나올 거예요. 주택규모의 강화 찾았나요? 자, 그건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 하죠.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민들은 큰 주택 수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적은 평이지만 주택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큰 것만 건설 공급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민형 주택이 부족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둬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사업체에게 바로 주택 건설을 하려는 그 전체 세대수 호수 대비 75%까지 그것도 체크해요. 75% 이하까지 마지막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을 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체크해요. 국민주택 규모로 좀 했죠. 국민주택 규모는 서민형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형 도시형 85점트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형 도시 아닌 읍면적은 100점트 이하를 말했죠. 그 정도 이하로 건설을 몇 분까지 하도록 요구할 수 있냐? 75%. 그런데 A라는 사업체가 10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750세대까지는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을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없는 자들이 만드는 조합이 있어요. 그게 주택조합입니다. 또 고용자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고용자가 있습니다. 이네들에게는 100%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6번 이 세대군용 공동택은 바로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돼서 오늘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드렸으니까 자료를 관련된 페이지에 닦고 오려 붙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대분형 공동택 뜻이 나오죠? 그게 뜻이 중요해요. 의. 바로 의의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공동택의 세대분형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대분형 공동택이란 그 공동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동택을 자, 건설할 때 보세요. 가운데는 승강기 달겠죠. 아파트 같은 건설할 때. 이걸 승강로라고 승강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 101동을 건설하는데 건물 배치도를 이렇게 101호하고 102호 이렇게 두 개 세대로 배치를 해서 설계에 들어간다 합시다. 그 평수는 좀 큽니다. 아, 바로 이거 예컨대 한 100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60평 이렇게 그냥 60평짜리 평이란 말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그래 각 세대의 모양수를 60평으로 해서 바로 배치도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쪽 101호, 102호 집 있잖아요. 이것은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 세대. 그리고 주택으로 말하면 한 개의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바로 법적으로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하나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이. 그리고 구분 등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거래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이때 이 주택, 이걸 하나의 주택이라고 그래. 하나의 주택 내부를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로 여섯 병씩 구분하면 열 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열 개로 쪼갤 수 있겠죠. 열 개로 쪼개 가지고 이걸 분양합니다. 이때 이 모양새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각 자들이 와서 이 집을 바로 세들어 살게 될 때 누구의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관도 꼭 만들어주고. 부엌도 넣어주고 각 구분된 공간마다 그리고 욕실도 넣어주고 방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주택 내부를 여러 개로 구분합니다.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공급을 하는데 다만 이 구분된 공간은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즉 이 하나의 세대가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지 여러 개로 쪼갤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세대분형 공동택인데 이렇게 세대분형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기 와보세요. 이번에 법 개정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신규로 건설해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택의 경우 이걸 여러분이
바로 노인이 돼가지고 60평짜리를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넓죠. 그래서 여기에 한 세대 정도는 별도의 세대금을 해가지고 세입자를 받아서 활용하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가하여 설치 기준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그 아파트 출입구가 있다. 아파트 각 세대의 출입구가 있다. 그러면 독립된 출입문을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바로 입구 방 안에다가 바로 부엌도 하나 만들어주고 욕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로 화장실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 구분을 해가지고 세입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했어요. 오늘 드렸던 자료가 그겁니다. 이때 세대금융 공동택은 애당초 신규로 건설할 때에도 그 세대금융 공동택 건설 공급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공동택의 경우도 바로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활용하도록 인정을 하게 되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갔던 자료는 이따 보기로 하고 541페이지 보면 세대분용 공동택이란 공동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없는 주택인데 바로 그 다음에 건설 기준을 갖추면 된다. 이것은 이제 기역리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신규로 건설 공부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대별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꼭 설치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 경계별 설치할 것. 세대분용 공동택은 주택단지의 공동택 전체 호수가 900세대라면 이 세대분용 공동택은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 300세대만 허용됩니다. 300세대까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세대분용 공동택을 건설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각 세대를 다 이렇게 이걸로 만들어버리면 이 단지 바로 900세대를 넣는다. 배치한다. 900세대. 900세대 다 이렇게 해버리면 한 세대만 10개로 쪼개더라도 10가구 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입자가. 그러면 이 단지에 차량이 어마어마 증가해서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단지의 모양새가 완전히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세대라 살고 나가게 됨으로써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소지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세대 운영 공동택은 이 단지의 전체 세대 호수가 900세대면 900세대를 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3분의 1까지 즉 300세대까지만 세대금융 공동택으로서 설계를 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이 세대금융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의 합계가 이렇게 세대금융 공동택의 전용 면적 아까 300세대를 이렇게 하고 900세대 중 300세대 남은 600세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을 때 세대금융 공동택의 주거 전용 면적 전체 합계가 이 안에 들어설 900세대 전체 합계 역시 3분을 넘지 않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리고 가로 해보면 이 세대분용 공동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등을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분용 공동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 관계없이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거 101호 집을 10가구로 쪼갰다. 그러면 10개로 쪼갰다. 그러면 세대수를 계산할 때 10세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세대로만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 세대로 계산하면 이 단지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각에서 부대설과 봉리설 설치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봉리설 어린이노트 이런 봉리설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부대설 이런 것들을 건설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공급해야 되는데 그때 이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그것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세대군용 공동택의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구분된 세대수와 관계없이 이것은 몇 세대만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냐? 한 세대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개정에서 조만간 그 지금 시행하게 되는 경우 어떤 걸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 했냐면은 기존 주택의 기존 공동택도 이렇게 세대군용 공동택으로 설치해서 활용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새롭게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냐
이 조금 전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미 공급이 되어버렸어. 여기는 지금 이미 공급돼가지고 봐보세요. 공급돼서 쓰고 있는데 이 여기는 지금 세대 구분 공동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이걸 세를 좀 받아가지고 월세 좀 챙기고 싶다. 그때는 이때는요. 여기 보세요. 기존 주택은 쪼갠다 해도 몇 개까지밖에 못 쪼개냐? 두 개. 자기 주인이 살고 세입자. 바로 옛날로 말하면 우리 애 없는 시절에 상가방 가서 우리가 단독대 가서 살았잖아요. 상가방에서. 그러듯이 여기도 조그만하게 입구 쪽에 있다. 세입자 하나 받아서 그 임대소득 창출하도록 하나만 더 추가할 수 있다. 원주인이 살게 되는 집에다가 하나만 더 해서 기존 공동택은 세대 구분할 때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고요? 두 개 이걸 꼭 아세요. 두 개까지만. 그래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똑같아. 아까 욕실 넣어주고 부엌 설치하고 구분 출입문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 전체 세대의 10분의 1과 그리고 그 해당 동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 화재, 그리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화재가 발생할 때 또 소방, 그리고 피난전 이런 관계법령에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이 바로 기존 공동택은 세대 분양 공동으로 나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도시형 생활택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택은 바로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곤 합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바로 나홀로 또 살고 있는 1인 가구와 더불어 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초소형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도록 하자 해서 도입된 그런 개념의 주택으로서 이 도시형 생활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건설을 해서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써놓으십시오. 자, 써놓아요.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써놓으십시오.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해서 공급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건설 공급을 촉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바로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가? 그 의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전국토가 있다. 전국토는 크게 사용도지로 편제되어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때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것을 건설하게 된 땅은 도시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첫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시역에다가 땅 준비해서 주택단위를 만듭니다. 그때 단지를 조성해서 이 안에다 여러 세대를 만들어서 넣을 때에 그 규모는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기다 이렇게 주택을 건축하게 될 때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도시역에서의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최고가 몇 점부터 이하 했나요? 85점부터.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택은 바로 저기 봐보세요. 이것은 주택은 주택인데 저기 보면 주택법상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하고 공동.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속하냐? 공동택에 속한다 이렇게 하세요. 공동택 알겠죠? 공동주택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일단 세 가지 요건을 꼭 축적해야 된다. 도시에다 건설하고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고 그리고 군택규모로 건설하는데 이런 세 가지 권을 갖춰서 건설 공급되어질 때 그 유형은 역시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역세권 근처,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주택단을 조성, 이렇게 주택단, 도시에 있는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주택단을 만들어요. 거기다 바로 열택을 건설하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열택이라 하고, 단지 조성해서 그 안에다가 바로 다세대를 넣으면 단지형 다주택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단지 만들지 않고 땅 사가지고 도시에 있는 땅 사가지고 300세 미만으로 이렇게 바로 주택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걸 원룸주택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것, 원룸주택. 이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는 방 두 개를 넣어서 주는데 이것은 방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의 주택으로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형 아파트, 단지형 기숙사형은 없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단지형 1주택하고 단지형 다주택, 원룸주택이 있다. 종류는 이때 단지형 1주택, 단지형 다주택을 이렇게 건축할 때요, 바로 이 안에 세대수는 300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국민택 규모의 한 85% 이하로 만들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업체에게 바로 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것들을 건설을 유도하자 해서, 바로 이거 보세요. 단지형 열택, 단지형 다세택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그냥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5층까지 건설을 허용하게 됐다는 거. 건축을 건축을 5층으로 주택을 5층으로 건설하게 됐다 해서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그냥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트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원룸택은요, 바로 건설 공부할 때, 이렇게 건설 공부할 때 원룸택을 이렇게 건설 공부한다. 그럴 때 이렇게 건설 공급할 때 각 세대 모양새, 이것은 네 가지 권을 꼭 갖춰야 돼요. 각 세대는 여기 땅속이라면 지하층에 따른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고 또 독립된 주택의 거래 객체가 되고 구분 수익권 대상이 되고 구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각 세대에 당 각 세대당 욕실과 부엌을 꼭 설치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당. 그리고 각 세대의 모양새는 전용면적이, 주거 전용면적이 50평부터 이하 됩니다. 방 하나만 넣어주니까. 그리고 이때 방 하나하고 욕실 부엌을 넣어주는데 이때 각 세대의 모양새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돼. 다만 그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해도 합법적인가? 30점부터 이상. 이걸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룸주택을 건설 공급해 나갈 때 바로 이 사업체가 한동에다가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300세대 미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300세대 미만. 많게는 299세대까지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때 이렇게 만들 때 말이죠. 보세요. 이 원룸주택을 단정 열주택 건설할 때, 단정 다주택 건설할 때 그 속에다 함께 건축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원룸주택을 건설하게 될 때에는 여기에다가 바로 이 원룸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들어가서 가족 4인가 그러면 독립된 주거 형태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전용 면적이 큰 것 50밖에 안 되니까 바로 4인 가구가 들어와서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이 원룸택하고 함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준주거적이고 상업적인데 상업적과 준주거적에서 이 원룸택을 건축하게 될 때도 바로 이렇게 도시형 생활택의 이런 일반주택하고도 함께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바로 543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복합건축에 제한해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건축물에는 다원지 역대과 다원지형 다주택을 함께 원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가능하다. 1번, 2번 이것은 허용되는데 1번, 2번 중요표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택들은 참고로만 읽어보시고 넣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넘어가셔서 가로 4번 보죠. 가로 4번면 토지임대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죠. 자,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체죠. 사업자. 이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토지까지 토지에 대한 지분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묶어서 분양하게 되면 이 분양가가 높아서 없는 사람들 분양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냥 이것을 그 건설했던 사업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업자가 그리고 이 분양하게 되는 분양주택과 그에 대한 뭐 복리세 이것만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들이 소유권을 분양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임대부 분양.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되 이때 4-1번 보시면 4-1번 보면 이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몇 년이라고 한다? 사심 이거 하나 봐주시고 넘어옵니다. 넘어오시고 넘어가서 546표 봐봐요. 540 아까 그것만 딱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걸 잘 찾아서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546페이지 9번. 9번 준주택은 중요표에서 아까 했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이걸 약자로 다기노우 해가지고 암기라고 그랬어요. 다기노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10번 공공택지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나와 있죠.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어요. 4-1 해가지고 10가지가 나오는데요. 10가지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다 줄 거예요. 공동택 건설률 말하죠.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1번하고 2번하고 그리고 4번 그리고 저기 5번 정도는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5번 정도. 그래 이 10가지가 공공사업입니다. 10가지 공공사업에 하여 개발 조성되어지는 공동택 건설지가 공공택지인데 이 공공택지와 대응된 용어가 민간택지예요. 민간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민간택지다. 이 민간택지에서 공동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가 자료화돼서 사업 주체가 바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어도 됩니다. 다만 이 적의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 대비 바로 너무 폭등하고 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거야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기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정 고시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기다라고 지정 고시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건설 분양하도록 규제받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자료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택지는 말이죠. 공공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지입니다. 공공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택지. 이걸 공공택지를 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라는데 이 공공택지에서 공동택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공동택은 이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격을 높게 정해서 분양하지 못합니다.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태라고 해요. 그래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래 이때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선은 그런 공동택 건설주라고 했죠. 공동택 단독택 아니라. 자 이때 봐보세요. 이 공공사업은 우리 민간인이 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사업을 한 자가 공적 주체가 돼요. 국지전공 이런 데들. 그래서 일본 보면 오른쪽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서 지방사에 따라 줄 거예요. 이네들을 공적 주체라고 그래요. 공적 주체. 이네들이 군택 건설 그에 따른 대중사업 이것에 의해서 만든 택지가 있다면 그것은 공공택지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이 택지개발사업도 공공사업이고요. 공공주택 조성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히 5번 봐보세요.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이 시행자가 되었고 그네들이 수용 또는 상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만 공공사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4번, 5번이죠. 5번. 5번 중요표. 자, 이런 10가지 공공사업을 좀 자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택단지가 나와있죠.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또 잘 출제됩니다. 자, 이 하나의 주택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의 주택단지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대지로서 인정받아서 이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건축물인 주택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토지에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하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각각 취급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의 주택단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의 주택단지. 어떤 시설로 이렇게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철도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고속도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단지로 관리하기 힘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바로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걸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지 하나의 주택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일반 도로가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 폭이 말이죠. 이 폭이 20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럴 때도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중요해요. 이 수치는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 일반 도로를 때 1이 나왔다 그러면 1담이 있죠. 그래서 20m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도로 만들 거야 앞으로 라고 도시공단으로 결정 고시해 놓고 아직 실제로 개설은 안 됐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 예정도라고 그래요. 예정도로가 있다. 그럴 때는 몇 미터 이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8m. 그래서 애정팔,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이렇게 수치 암기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548페이지 이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 이 사업 주체는 부대설과 봉쇄를 그 단지에 설치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부대설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딱 체크하세요. 부대설을 하면 주택에 딸린 이렇게 주택에 딸린 주택에 딸린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에 딸린 이 담장이 있다든가 담장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다든가 도로 각각 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 그리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건축설비 이 정도는 꼭 알았어요. 자 체크합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설비 저 밑에 기억의 경비실 이것만 딱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봉쇄설 이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자 등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시설 5가지 기억하세요. 어린이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는 시설 어린이부터 더 크면 유치원 가서 이용해야 되고 유치원 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또래 집단끼리 그 다음에 더 연세 드시면 경로당 그래서 어린이부터 유치원 경로당 또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행복해지죠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위에 있는 슈퍼 이런 것들이 다
근린생활설입니다. 이런 근린생활설까지 꼭 암기. 여기까지가 복리 시설이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시고 오른쪽에도 모셔서 간선시설, 기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나와있죠. 그때 5번을 먼저 보면 기간시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그 지역의 시설이죠. 이런 기간시설은 도로, 수도, 하수도, 전기가스, 지역나무 통신이 있는데 이걸 이 단지 안에 그걸 설치하게 되고 밖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동종의 시설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걸 간선시설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보았던 기반시설 말하죠. 12번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지고 체크합니다. 공동태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동태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동태 다 표시해놔요. 이 주택법에서 나오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까 주택법상 주택하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주택하면 단독주택하고 뭐예요? 공동주택. 이 단독주택을 여러분이 하나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관리하고 고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공동주택은요. 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단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거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그래서 합의하에 함께 뜯어 고치자. 이게 리모델링이. 그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공동택의 건물이 있는데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크게 고치는 대수선 체크하고요. 대수선 그리고 바로 대수선하고 증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스 안에 찾으세요. 박스 안에 증축 찾고 바로 대수선 찾아서 2번 3번 보면 증축 있을 겁니다. 공동택 보일 겁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공동택의 건설에서 공급하여 사용하려 할 때는 공동택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공동택을 탄생시킬 때는 이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법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주택법에 따라 탄생돼요. 이때 주택법에 탄생되면 주택법의 근거에 탄생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 사용검사를 실시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 따라 탄생된 것은 사용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건 사용검사를 받건 사용에 들어갈 수 있죠. 또 임시 세대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시작했다 합시다. 사용을 시작하고 시작했다. 그때 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능이 쇠약해지겠죠. 그때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 행위. 그리고 기존에 분양받은 전염이 너무 좁다. 그다음에 약간 넓히는 증축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오늘 사용하고 내일 다시 리모델 하겠다? 이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모델 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수구청에 허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데 바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여기 보세요.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돼요. 경과해야 돼요. 여기다 써놔요. 10년 경과. 그래 대수는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한가? 써놔요. 10년 경과. 증축은 옆에 써놨어요. 이 15년 경과 찾아봐요. 15년 경과. 최소 15년 경과가 된다 이렇게 찾아요.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시도조례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벌써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차야 돼요. 경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증축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경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전용면적 과거에 분양받았던 이 전용면적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옆으로 키우는 수평증축 2번에 떴어요. 수평증축이라고 2번의 끝으로 보면 또 별도로 증축한다. 별도 증축. 이렇게 그 단지에다 별도로 세운단 말이에요. 공유 부분을. 그 다음에 층수로 돌리는 수직 증축. 세 번째에다 써요. 3번에다 수직 증축. 이게 가능합니다. 이때 수평 증축은 무조건 어마어마한 각 세대를 키울 수는 없어요. 공사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과거에 종전에 분양 15년제를 분양받을 때 각 세대의 전용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짜리였다 그러면 확장공사할 때 종전면적 대비 30% 이내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좀 더 크게 확장공사하도록 인정합니다. 40%까지. 이렇게. 그리고요, 이 공용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뭐 경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증축 가능해요. 그 다음에 수직 증축 있죠. 이것은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네들 리모델링 공사 하려면 각 세대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각출해서 하는데요. 자기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여기다 더 올리면 좋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이거 새롭게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새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수직 증축이라고 말한다고요. 수직 증축.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이때 기존 충수 분양받을 당시 기존 충수가 14층 이하짜리였다 그러면 몇 층까지만 최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개층 이하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기존 충수가 15층 이상짜리였다 그러면 15층 14층 이하,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3개층까지 최대. 이걸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걸 체크해서 좀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공구가 있습니다. 이 공구까지 자 보십시오. 이 사업 주체가요 한 번에 1000세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분양에 속취했을 때 바로 이 장수의 자금에서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기가 안 좋다 싶으면 이 단지 600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만 가능한데요.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건설 공부하게 될 때는 이렇게 109, 209 나눠서 사업 좀 할래요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때 몇 세대 이상만 이렇게 109, 209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허용받으시냐? 600세대 이상인 단지. 이게 중요해. 박스 밑에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두세요. 600세대 이상인 그런 주택단지의 경우만 주택을 건설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그것을 건설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봐보세요. 109, 209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그때 공구한 폭은 몇 미터 이상 떼야 되냐? 6미터 이상. 그 정도 체크하고. 6미터 이상. 그리고 각각의 공구에는 몇 세대 이상이 배치되어야 되냐? 300세대 이상. 이거 봐보세요. 109도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 209도 300세대 이상.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해되죠? 이때, 여기 보세요. 이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받아왔어. 공급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왔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왔다면 이렇게 봐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왔다면 바로 109는 5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109는 몇 년에 들어간다고요? 5년에. 여기 봐봐요. 5년에 들어가야 여기 봐봐요. 5년에 들어가야 되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이내 보면서 착수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승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구는요 바로 여기 보세요. 이 공구는 최초의 공구에 대한 착공식부터 이 공구니까 2년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셔. 이 공구니까 몇 년에 들어간다고요? 2년. 5년 아니다. 2년이다. 2년에 보세요. 여기 봐봐. 2년에 만약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왜? 취소해보면 통째로 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게 되니까 109에 완성된 것도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9는 설령 2년에 안 들어왔다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체크를 할 테니까 이해를 미리 해 두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입주자. 입주자라는 것은 보세요. 이 공동택을 여기 봐봐. 공동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분양받은 자, 즉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그래. 주택법에서. 그리고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사용자. 여기 관리는 하는 사람들, 관리 소장 같은 분들을 관리 주체라 합니다. 그 가볍게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552페이지 이걸 이제 보겠어요. 이게 바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절차. 주택 건설 절차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잠시 쉬었다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것은 이쪽은 지우지 마세요. 이쪽은 지우지 마시고 이쪽만 지우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